오늘 윤봉길 의사 이렇게 참석하신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자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구 선생과 또 윤봉길 의사께서 꿈꾸셨던 자주독립의 부강한 나라, 그 꿈을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에 내세울 만한 문화 강국이 되고자 했던 세계에 내세울 문화 강국을 만들고자 했던 우리 김구 선생님과 우리 열사들의 뜻을 저희가 잘 기리고 그 꿈을 우리가 현실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보님, 채널A 전해드렸는데요. 그 어제 말씀 중에 공시지가 제도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정부는 90%까지 이제 향후에 끌어올린다는 로드맵이 있는데 이걸 중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예상외로 많이 폭등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부담이 매우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정부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정책이란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반영할 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정부가 소상공인 대출당초하는 걸로 100만 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충분하다고 뭐 당연히 국가의 방역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 또 우리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 50조 100조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까지 또 당선된 후에 당선을 조건으로 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해서 여야 합의와 또 추경 편성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주시면 지금의 이 어려움도 좀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략적 목적으로 국민의 고통을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의 고통이 매우 크고 또 방역을 위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치르는 대가가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말만 하지 말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양심으로 말한 대로 신속하게 지켜주시도록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오늘 안철수 후보가 합동 검증위 뭐 만들자고 제안도 하시고 지금 뭐 일부 커뮤니티나 어떤 유튜버들 사이에서 이제 아드님 관련된 의혹들이 이렇게 입시 관련 의혹들 제기되고 하고 있는데 후보님께서 예전에 뭐 수사 경력 부에서 먼저 공개하시고 이렇게 정면 돌파하신 것처럼 좀 선제적으로 정면 돌파에 나가실 생각 끊임없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자식을 둔 죄인이니까 뭐 필요한 검증은 충분히 하시고 또 문제가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드립니다. 후보님 은행 예금 관련해서 후보님 측에서는 정상적으로 재산세를 증여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 쪽에서는 계속 이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뭐 타짜냐, 스마트폰이냐, 뭐 이런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